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래우정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오늘 판매 영상을 올려드린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쭉 오늘 소개할 아이들을 이렇게 진열해 봤어요. 제가 오늘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 일단 바로 어제 제가 일단 예고해 드렸던 챌린저 스토리 철화가 첫 번째예요. 챌린저 스토리 철화는 창종류들의 철화들이 대부분 철화의 모양을 형태를 만들고 나면 누구의 철화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색을 정확히 갖고 있지 않거나 자기만의 색감을 정확히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은 철화가 됐을 때 창종류들은 더욱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챌린저 스토리 철화는 이렇게 지금 얘가 작은 포트에 있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굳혀놨을 때도 정확한 자기의 입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쌩얼이 붙어있지 않아도 누구의 철화인지 알아보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철화예요. 거기다가 또 가격도 착한 아이라서 제가 이 아이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좀 큰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더 예쁜 거예요. 입장이 이렇게 펄감도 있고 반짝반짝 하면서 또 이렇게 라인도 예쁘게 그리고 또 입장이 좀 길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손톱에 이렇게 변이도 잘 오는 아이라서 철화가 되니까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원통형 철화이기도 하고 이렇게 지퍼형 철화이기도 하는데 원통형 철화들은 요렇게 가운데 요렇게 뿔처럼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요게 원통형 철화들의 좀 특징인데 이렇게 챌린저 스토리 철화예요. 요 아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더욱이 라인을 진하게 그려줄 텐데 아직은 이렇게 심으실 때 저희 집에서 만약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털어서 가는 아이들은 저 여기 하엿부터 해가지고 이 흙을 깨끗이 싹 털어주셔야지 털었다가 심으셔야지 아주 예쁘게 뿌리 활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대로 심으시면은 새뿌리가 나오는데 방해가 되니까 꼭 밑에 하엽을 정리를 싹 하셔가지고 뿌리를 깨끗이 흙을 털은 다음에 심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좀 더 자기는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좀 일주일이고 이렇게 걸쳐 두셨다가 말렸다 심으셔도 되지만 요즘은 뿌리 활착이 잘 되는 시기라서 그냥 심어주시고 또 물을 딱 주시면 더 자리 잡는데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챌린저 스토리 철화는 2만원이고요. 혹시 라울 이렇게 큰 사이즈, 엄청 큰 사이즈 대품을 혹시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장에 와서 직접 보시는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니까 제가 한번 소개해드려 볼까요? 이 아이는 진짜 왕 대품이에요. 왕 대품. 엄청 큰 라울인데 요즘에 아주 이렇게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라바쯤이랑 라울이랑은 같은 거예요. 크라바쯤은 라울의 학명. 그러니까 크라바쯤이랑 라울은 같은 거고 라울은 사실 흙에 따라서 조금 물드는 색감이 다를 뿐이지 오래됐을 때 아주 이렇게 예쁜 분홍색을 그리는 게 바로 라울의 특징이죠. 이 핑크핑크한 느낌 때문에 라울을 많이들 좋아하시고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예쁜 라울 대품 혹시 집에 멋있게 하나 심어놓고 싶은 분들이나 이제 막 키핑장에 가셨는데 라울 대품을 이렇게 멋지게 다리 위에다 하나 포인트로 두고 싶으신 분들 대품 찾았던 분들은 저희한테 문자 주시면은 제가 라울 대품 택배로 해드릴게요. 라울 대품은 워낙에 커서 털어가지고 택배가 나가야 돼요. 그리고 알이 몇 알 정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고 라울은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라울이 아무리 제가 솜을 진짜 손님들이 받아보시고 이불을 만들 정도로 제가 넣어드려 보냈는데도 이렇게 아무래도 여기 입장에 한두 개는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건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라울 대품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라울 대품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카시오 적금. 카시오 적금은 16,000원이에요. 이게 제가 여름부터 갖고 있다가 매장에서 판매를 안 하고 밖에다가 계속 노숙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색깔이 카시오 적금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이 적금이 이렇게 물이 드는 게 매력적인 거죠. 이렇게 물이 드는데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밖에 노숙을 시키는데도 이런 시간이 걸리는데 아마 베란다에서 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또 거리대가 자유롭지 않은 아파트들도 많아서 좀 그런 분들은 이런 색감을 잠시라도 보고 싶으니까 좀 물들어 있는 아이들로 보내달란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좀 빠질 확률이 많아요. 그렇게 해도 잠깐이라도 좀 예쁜 색감을 보고 싶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 치아와 이게 치아 적금 카시오 적금은 16,000원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미인 종류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구매하면 좋을 품목이에요. 롤리폴리라는 아이인데 아주 목대도 엄청 실하고 좋고 이게 다 자연군생이라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아기 자구도 나오고 있어요. 롤리폴리는 이렇게 납작한데 이 아이가 이제 묵으면 좀 조금 짧아지고 이게 더 통통해지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엄청 예쁜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요. 제가 작년에는 이 롤리폴리를 엄청 콩분용을 많이 판매를 했었어요. 콩분용에 아주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진짜 예쁜데 요 큰 아이들은 물 드는데 아무래도 콩분들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를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인 종류들은 이게 수분 저장고가 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안 그러면 또또똑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물을 잘 주는 것도 좋지만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는 물 조절을 좀 잘 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너무 예쁜 롤리폴리 12,000원이고요. 요 펜지. 요 펜지가 이렇게 핑크빛이 날 때까지 제가 기다렸다가 이렇게 영상을 담는데 요즘에 날씨가 부쩍 온도차가 크게 나니까 펜지가 드디어 노릿노릿해지면서 이렇게 핑크빛을 그리고 있어요. 펜지도 국민다육기에서 이렇게 얼굴 하나에 2,000원 포트로 많이 나오는 품종이죠. 요 펜지도 물들었을 때 그 색감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는 품종 중에 하나예요. 요 펜지 군생 요 아이는 8,000원이고요. 펜지는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입장이 두껍지 않은 품종이에요. 그래서 봄, 가을에는 너무 물을 말리시면은 요 아이가 하엽이 많이 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육이를 이렇게 아주 살살 이게 물을 물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이렇게 눌러보고 확인을 해보라고 그렇게 유튜브에서 많이들 알려주시나 봐요. 사실 다육이를 손으로 이걸 꼭 집는 게 진짜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여기 사람 열기 때문에 여기가 그러면은 어른들 말로 얼먹는다고 해야 되나? 과일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부분이 얼먹는 것처럼 다육이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 짱짱함이 유지되면 물을 안 줘도 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종이장처럼 흐느적흐느적 할 때 그럴 때 물을 주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매장에 다니시면서도 다육이를 보면 이렇게 다 손으로 꾹꾹 눌러보시더라고요. 그게 결코 다육이한테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시지 마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이게 물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육안으로 구분하실 수 있는 게 제일 좋지만 초보분들은 그게 어려우시니까 이게 초보분들은 여기 흙만 말라도 물을 주시거든요. 절대 안 돼요. 다육이들은 이렇게 여기가 생장점이 있는 부분이 아주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싱싱해 보일 경우는 물을 한참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딱 했을 때 너무 시들시들 후두루들 할 때 그럴 때 오히려 흠뻑 주는 게 요 다육이를 키울 때 오히려 수월하거든요. 이렇게 펜지. 펜지는 8,000원. 그리고 독일 샴페인. 독일 샴페인이 저한테 올 때 진짜 엄청 요런 색감으로 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독일 샴페인은 특징이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피멍 들듯이 이렇게 핏빛 자줏빛으로 가운데가 물이 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즘에 물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독일 샴페인이 얘는 큰 아이예요. 이렇게 2두짜리 군생으로 이렇게 크게 키운 아이거든요. 요즘에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요. 이게 독일 샴페인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요 입장에 살이 통통하게 오르면서 이렇게 안에 보이세요? 이렇게 핏빛 자주 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면서 전체적으로 분이 앉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품종이에요. 근데 의외로 가정집에 가서 좀 까탈을 부리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독일 샴페인들 한번 키워보고 싶거나 난 조그만 거밖에 없는데 좀 큰 거 키우시고 싶은 분들은 요거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8cm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손으로 가늠해보면 이렇게 독일 샴페인은 16,000원이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아라베스크를 이렇게 그 저희 창 소개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빨간 아이 첫 번째 화면에 나왔던 아이가 요 아이인데 요 아이를 이렇게 군생을 갖고 싶단 분들이 좀 계셨어요. 어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농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추려왔어요. 이렇게 얼굴 많은 아이들로만 이렇게 요 아이는 큰 저처럼 대품이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10cm 분에 들어있으니까 10c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예쁜 따글따글 귀여운 아라베스크 군생. 이 아이가 아주 이 빨간색이 매력적이죠? 이렇게 외도밖에 없으신 분들 아니면 아라베스크를 아예 없으신 분들은 이 아이들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000원인데 제가 이 아이를 오늘은 특별히 12,000원에 이렇게 판매해볼까 해요. 이렇게 예쁜 아라베스크 군생. 그리고 파스텔.
파스텔을 저번에 제가 공주농원에서 소개했었는데 너무너무 손님분들이 이렇게 꽃다발 같다고 좋아하셨대요. 저희 매장에도 파스텔 철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요 아이가 색감이 들 때까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영상을 담는데 요즘에 아주 파스텔이 그냥 얼마나 예쁘게 물이 드는지 요렇게 주황빛까지 물이 들어가거든요.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파스텔이에요. 요 아이들은 다 철화에서 철화가 풀려 이렇게 철화였다가 철화가 풀려서 이렇게 군생이 된 아이들이에요. 철화가 풀린 군생 아이들이고 이렇게 요 아이들은 8,000원인데 제가 오늘은 할인해서 6,000원에 이렇게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그리고 요 원종 나라 약간 피치 생크림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나라가 여기 라인이 아주 분홍색으로 물을 그리고 물을 들고 이렇게 로제트가 귀여워요. 되게 쪼꼬매가지고 로제트가 귀여워요. 얼굴이 얼굴 하나하나마다 좀 귀여운 수영을 갖고 있는데 요 아이는 그냥 애기가 아니에요. 이게 보이세요? 이 완전 굵은 목대 완전 묵둥이에요. 완전 묵둥이. 아 그리고 묵둥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을 구매하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자구가 막 빠글빠글 하잖아요. 이렇게 목대가 있는 오래된 아이들을 구매했을 때는 싹 뿌리를 제거해주고 약간 이제 심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뿌리를 이제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만약에 지금 포트에 이 정도 묻혀 있었다면 1, 2cm 정도 더 묻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다육이들은 사실 분갈이 목적이 새뿌리를 받아서 또 건강하게 나라고 심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더 묻어주셔야 이 뿌리가 없던 목대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면서 더 건강하게 새뿌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육이를 구매하셔서 분갈이를 하실 때는 평소 포트에 묻어져 있는 것보다 한 1, 2cm를 더 묻어주시면 어떤 거가 됐든 더 건강한 뿌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완전 묵둥이 원종 나라 12,000원이고요. 그리고 아보카도 크림. 아보카도 크림이 인기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지금 요 아이가 이렇게 푸릇푸릇했는데 요즘에 어찌나 이렇게 예쁜 이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약간 주황보다 붉은색에 더 가까운 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서 이게 아보카도가 완전 똥실똥실해지면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살집이 오르게 그렇게 키우시면 예뻐요. 이렇게 귀여운 아보카도 크림은 8,000원이에요. 이렇게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다 중간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한 10cm에서 8cm에서 15cm 뭐 이 정도. 제가 콩분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진짜 굉장히 작다고 보시면 돼요. 5에서 뭐 6cm 그 정도니까 꼭 그렇게 제가 제목에나 그런 데 달아드리잖아요. 콩분용이라고 꼭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정말 작은 아이들인 거를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다 작지 않고 딱 심었을 때 한 10cm나 12cm 분에 들어가면 좋을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더 큰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청포도에서 홍포도가 되는 예쁜 홍포도. 홍포도도 인기가 꾸준히 되게 많아요. 합식들도 많이들 하시고 이렇게 군생도 많이 키우는 홍포도. 홍포도는 진짜 나이를 먹으면 그 값을 얼마나 제대로 하냐면 이렇게 큰 얼굴이었던 애들이 요 정도까지 로제트가 작아지면서 정말 지금 최고로 빨간 부위까지 전체가 그렇게 빨가져요. 그래서 이름이 홍포도예요. 너무너무 예쁘죠? 근데 요 아이는 여름에 더위에 취약해요. 여름에 절대 물을 주지 마세요. 그냥 두 달 내내 여름에 물을 딱 굶기고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물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귀엽게 자구들도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쁜 홍포도 그리고 포르투나. 포르투나는 이게 진짜 옛날 품종이에요. 피치스 앤 그린, 피치스 웨이브, 뭐 아까 보였던 원종나라 막 그런 종류의 모양인데 요즘에 요거를 저한테 손님분들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공수해왔어요. 포르투나. 포르투나도 물들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뒷입장에 핑크처럼 예쁘게 물이 들고 얘는 또 초록빛이 아니라 전체적인 입장이 약간 하늘빛이잖아요. 좀 더 맑은 하늘빛에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는 포르투나. 포르투나는 14,000원이에요. 그리고 핑크루비. 요즘에 아주 핑크루비가 그냥 빨갛게 아주 따글따글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돌덩이 같이. 요 아이는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 제가 너무 이뻐서 그냥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혹시나 핑크루비 없으신 분들은 요 핑크루비 군생은 8,000원이니까 8,000원에 구매하시면 되고 이렇게 핑크루비가 이렇게 새빨갛게 너무너무 예쁜 진짜 루비처럼 이렇게 빨개지는 아이예요. 핑크루비. 그리고 여기 라임 앤 칠리.
라이맨 칠리는 이게 삼방금 종자예요. 이 금, 이게 보이세요? 희끗희끗하죠? 입장이 약간 좀 변이가 있어요. 이게 희끗희끗해서 물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제가 약간 금종자들은 약간 핑크빛으로 물이 든다 그랬잖아요. 이 라이맨 칠리가 이렇게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묵으면은 이렇게 되게 맑은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수북한, 이렇게 삥 둘러진 아이들, 이렇게 얼굴 많은 아이들로만 이렇게 골라봤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라이맨 칠리는 10,0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샤포테는 제가 이게 처음 신상으로 나왔을 때 정말 얼굴 하나에 30,000원에 얼굴 3개면은 이게 지금 120,000원 이렇게까지 판매가 됐던 상품이에요. 그 정도로 요 아이가 이제 그 이거를 만드신 분이 엄청 자부심이 있었나 봐요. 이거를 만들었을 때 이 색감이 정말 저희 그 다육이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붉은 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얘가 물들면 이 정도 빨강이 아니라 진짜 완전 검붉은색으로 엄청 빨강게 물이 드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색깔도 되게 예쁜데 그때는 가격은 안 예뻤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 가격이 예뻐져서 제가 이렇게 삼두 군생으로 이렇게 골라왔어요. 24,000원에 이렇게 삼두 군생으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데 진짜 이게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이게 처음 소개됐을 때 이게 120,000원 돈이었으니까 진짜 가격이 얼마나 좋아진 건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약간 다육이 재테크는 초보분들은 그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다육이를 투자를 하고 나는 딱 늘리고 번식할 능력이 되고 시간이 되시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맞는 얘기지만 다육을 이렇게 즐겁게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랑 같이 즐겁게 다육이를 요 아이 이쁜데 한번 키워보자, 그리고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키우시면 좋아요. 그리고 조금 다육이도 초하류처럼 이렇게 꽃이 피고 지면 이게 내년에 또 예쁜 꽃 하나 사놔야지 이런 편한 마음으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막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육이가 죽으면 큰일 나고 막 다육이는 꼭 몇 년을 같이 살아야 되고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생활이 되잖아요. 나랑 같이 예쁘게 있다가 또 떠나보내면 안지 너는 나한테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면 10,000원의 행복은 주고 떠나는구나 하면서 또 예쁜 아이 하나 드리면 되지, 이렇게 좀 편한 마음으로 다육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샤포테 24,000원. 그리고 이 멀로처라, 이 돌덩이 같은 멀로처라 좀 큰 사이즈예요. 제 손바닥에 있으면 이렇게 큰 사이즈의 멀로처라. 멀로처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딱 요 아이는 5점 있어요. 이렇게 짱짱짱 엄청 짱짱 돌덩이 같은 멀로처라는 30,000원이에요. 이렇게 멀로처라 엄청 돌덩이같이 짱짱이 굳어진 이 아이 멀로처라. 그리고 여기 보여진 아이는 이 파인오즈인데 엄청 묵은 둥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이 큰 포트에 넣어가지고 이런 예쁜 색감을 날 때까지 이렇게 굳혀서 이 아이가 여기서 거의 2년이 다 됐어요. 지금 파인오즈 엄청 처음 비쌀 때 저희가 입꼬지로 키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큰 포트로 옮겨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굳혀서 온 아이거든요. 파인오즈가 지금 이렇게 비교해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만 포트 아이들이 현재 12,000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아이는 이렇게 큰 아이예요. 파인오즈가 큰 모습을 해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큰 모습에 아주 윤기가 잘잘잘 흐르는 이 파인오즈는 20,000원이고요. 이렇게 큰 얼굴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외두에 큰 얼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파인오즈.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에이먼 핑크라는 창이에요. 이름처럼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요. 이렇게 맑은 이런 색으로 맑게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데 집에 나는 너무 색감이 없는 창들만 있다 하시면 이 아이도 가격도 착하니까 좀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15cm 이상이어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에이먼 핑크는 20,000원이에요. 그리고 어제 제가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토스카넬리, 이 아이가 약간 소형종에 가까워서 성장 속도가 빠르질 않아요. 입꼬지는 잘 되지만 이렇게 크기가 빠르게 크지 않아서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 요즘에 이거보다 한 단 정도 작은 사이즈가 보통 40,000원,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곳은 35,000원까지 이 아이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조금 큰 사이즈, 그거보다는 큰 사이즈인데, 사실 토스카넬리는 큰 사이즈 대품으로는 아직 판매되지 않아요. 많이 커야 10cm 정도? 지금 제가 어제 이거 줄자로 재보니까 한 8cm에서 8cm 조금 넘어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손톱이 매력적인 토스카넬리. 이렇게 저희가 키운 토스카넬리가 몇 점 안 돼서 일단 선착순으로 12분께 이렇게 특가 3만원에 제가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원종 에보니 로시아예요. 로시아는 원종 에보니 중에서도 유독 라인을 엄청 짙게 예쁘게 그리는 품종 중에 하나예요. 지금 얼마나 요즘에 물이 예쁘게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엄청 물이 예쁘게 들고 있는 원종 에보니 로시아. 이 아이는 2만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머니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립스틱. 립스틱은 이게 아마 거의 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반에 저희 나라에 창이 막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아이 중에 이렇게 립스틱. 루즈를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이렇게 립스틱이라는 이름을 받았대요. 이렇게 예쁜 립스틱. 이 아이는 16,000원이에요.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드린 아이들. 혹시 이렇게 없으시거나 군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이렇게 품목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들로 저한테 문자 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이렇게 천천히, 너무 빠른 속도가 아니라 천천히 속도로 이렇게 늘 예쁜 아이들은 나오니까 같이 즐겁게 다육이 취미생활 할 수 있는, 아이고,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같이 즐겁게 취미생활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 물건을 받았을 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제가 늘 말하지만 이게 공장처럼 찍어내는 물건이 아니어서 정말 다 100% 모든 분이 충족하실 수는 없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저도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의사 전달을 하실 때 너무 공격적으로나 아니면은 너무 단어 선택을 너무 무섭게 하지 마세요. 저도 그러면 사람인지라 보통 마음 상하는 게 아니에요. 좋게 좋게 해도 저도 충분히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조금 우리 서로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예쁜 말로 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소개시켜드리고, 즐거운 수요일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